드디어 긴꼬리 한 마리 온 것 같습니다. 아, 자. 30 넘겠는데. 긴꼬리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. 자, 30 조금 넘어가는 일반 뱅이듬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씨알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으니까 좀 아마 긴꼬리 뱅이듬이 들어온다면 뭐 좋은 씨알의 뱅이듬 기대가 됩니다.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찬 손맛은 계속 이어집니다. 자, 이번에는 긴꼬리 뱅이듬 올라옵니다. 자, 지금 아가미를 보시면 시커매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. 긴꼬리 뱅이듬이 올라옵니다. 씨알은 아쉽지만 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일반 뱅이듬입니다. 자, 지금 색깔 한번 보시면 아주 활성도가 좋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. 이놈들이 뭐 앉아있을 시간도 안 줍니다. 아, 기술 좋아요. 지금 밑에 크릴도 흘리고 있고, 자, 채비를 이제 안착시키고, 밑밥을 한 주걱 이렇게 동조를 시키면 어김없이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. 아, 이게 뭐지? 벤치 아니야? 씨알은 괜찮은데, 와, 예민한데. 그냥 대를 살짝 들어서 견제를 했더니 그때서야 가져가네. 아주 뭐 큰 녀석은 아니지만 아주 이 뱅이듬 특유의 강찬 손맛. 오늘 즐겁습니다. 왔습니다. 역시 씨알은 별로 안 커도 뱅인 것 같은데. 뱅이 맞습니다. 오싸. 오차. 예, 요놈 아오시가 정확히 됐습니다. 한 3m 정도 내려가서 잡어들을 뚫고 내려가니까 한 마리 뭡니다. 자, 계속 연결해 봅시다. 따문 따문. 왔다. 왔다. 뱅이네. 작은 뱅이돔이, 예쁜 뱅이돔이 올라와서. 예, 수심 1.5에서 2m 정도에서 작지만 긴 꼬리 뱅이돔이 물었습니다. 바로 살려줍시다. 요건 한 23 정도 되겠습니다. 아따, 왔다. 아, 뱅이 맞다. 으쌰. 뱅이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뱅이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첫 순대, 긴 꼬리 뱅이돔인데 씨알은 좀 잡니다. 자, 한 마리 온 것 같습니다. 야, 하하. 아이고야, 나무숲 뱅이돔 한번 보자. 야, 오는구나. 아주 귀여운 녀석이네. 한 30cm 정도 딱 되는 일반 뱅이돔이 아침에 첫 고기로 인사를 합니다. 야, 귀여운 사이즈만은 입질은 하네. 으쌰. 요런 예쁜 씨알들이 오다가 또 실수 한번 하겠죠. 입질을 받았습니다. 씨알은 좀 좋은 것 같네요. 네, 올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뱅이돔 같습니다. 저항하는 게. 좋다. 깊은 데서 살아서 그런지 힘 좋습니다. 왔다. 아이고, 아까 그 녀석보다 조금 낫네요. 좋다. 아, 또 여러 들어간다 또. 어이구, 안 돼. 자, 빼냈. 예, 또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이제는 계속 나올 것 같네. 씨알 좋습니다. 자, 요것도 한 30만 5cm 정도 되는 뱅이돔입니다. 뱅이돔입니다. 큰데요? 씨알 좋다. 야, 역시 물고기는 물을 못 속입니다. 범섬의 뱅이돔 아주 예쁩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 녀석은 씨알이 되는 녀석입니다.
못 펴라. 자, 이렇게 돌릴까? 이렇게 돌릴까? 오케이, 이렇게. 너 움직이는 대로 돌려줄게. 이쪽으로 오고 싶어? 이쪽으로 돌리면서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너 가는 쪽으로. 자, 떠야지. 자, 너 가는 쪽으로 돌릴게. 자, 나이스!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예쁜 녀석이 왔습니다. 제주도 범성 끝내줍니다. 한 수심 4-5m 정도 들어갔을 때 딱 뒷줄 주지 않고 잡고 있었습니다. 애를 그냥 가져가네요. 역시 제주도 뱅이돔 당차입니다. 힘이 좋습니다. 피싱 TV.